포스코 DX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채널 돌리시면 아유 뭐 포스코 그룹 좀 끝내줘요. 가지고 가세요라든가 아이고 뭐 에코프로 끝내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돼요. 2차 전지의 기준은요. 누적 수주가 굉장히 많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겠다. 응? 코로나19도 다 지나갔고 긴축을 단행하면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고 또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금 지출할 이유가 없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지금 벌써 그런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기차의 판매가 다소 둔화돼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수주 기준도 조선주랑 똑같아요. 500조 수주를 단행하고 있다. 500조 이상 4분기에는 600조, 700조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엘젠의 솔루션도 그게 3개년도, 4개년도입니다. 중간에 삐 더 이상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없겠네요. 라는 수주 파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맹신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시면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한 내용을 갖고 나서 뭐 본인들이 분석한 것처럼 포장해서 포스코 DX가 끝내줍니다.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 고평가 상태에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에 거래가 수감되어 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전체 종목에서 상승률 9위에 놓여져 있다. 펀드멘탈적으로는 펀드멘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많지만 거래 대금이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 시가총액이 10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으니 모든 자금이 집중되고 있으니 그래서 전 거래일에 21일 날 10시 19분에 21일 날 10시 19분에 포스코 DX입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 핸드폰. 핸드폰에서 포스코 DX입니다. 32,700원. 실질적으로는요. 그 이하에서 포착이 됐죠. 얼마? 32,000원 수준에서 포착. 32,000원에서 오늘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34,000원, 35,000원 수준까지. 그럼 하루 만에 10%에 또. 월요일날 폭등 나오고 또 하루 만에 10%. 월요일날 주식수 얼마에? 1억 5,200만 주죠. 월요일날 1%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뭐 50만 주인가요? 70만 주인가요? 엄청난 매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분율로는 어마어마하지 않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오늘 1시에 마찬가지로 1시에 포스코 DX입니다. 포착되어 있고 수급 개선된 거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흐름이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내일 이러한 양봉이 나온다. 땡큐하죠. 다만 꼬리가 달린다. 차익실현의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일 에코프로와 포스코 DX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150만 주, 1500만 주의 기준거래량. 그 기준거래량은 최근 거래의 7, 80% 수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잡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앞전에 형성되었던 1000만 주 대비해서 700만 주? 어우 힘겹죠. 결론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기준 잡아야 돼. 응? 어떻게? 최근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을 확인해서 그 기준을 설정 범위를 잡는다. 이런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추가 교육 받으셔야 되고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침에 개장 전부터 해서 요거 나중에 방송 원고를 안 갖고 나오려고 그래. 농담이 아니라. 너무 오픈을 해드려서.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타사의 유료 교육 강좌를 유튜브에 맛배기로 뭐 좀 올려놨다라는 거 다 봤거든요. 이건 너무 엉망인 거야. 거래대금이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다. 거래대금은 얘기도 안 해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 이런 대박 종목들이 나온다. 이야 이런 대박 종목들 거래량 터지면 나온다. 이렇게 막 한 30분을 떠들어대다가 결국은 거래량이 터진군요. 전날 대비해서 300% 터지면 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기준도 없는. 그럼 금요일날 1조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진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돼? 월요일날 3조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어제 10만 주뿐이 안 터진 종목이 오늘 300% 3배 터지면 30만 주 터지면 만약에 이게 1000원짜리 종목이면 그게 거래 터졌다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기준점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정형화된 교육자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다가 교육을 받으십시오.